팀리더 김종원, 복식에서 8승 4패에 아주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첫 득점. 먼저 앞서 나가게 되는 TS 샴푸 프라다. 네. 빨간 공보다 내공이 먼저 움직이는 키스 타이밍으로 득점을 또 해냈고요. 예. 코너로 빠질 틈 없이 정확하게 성공. 연속 포인트. 네, 아주 빠른 스피드로 내공의 진로를 확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정은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조재우 선수보다 평균 득점에서 조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력은 지금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일찌감치 타임아웃을 요청한 김종원 선수입니다. K-더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1세트와 2세트. 신중하게 살피고 이제 자세 잡습니다. 아주 얇은 두께를 노리고 있죠. 네. 오, 두꺼운 두께로 밀어냈네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회전이 조금 짧아지는데 맞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 같은 각도에서는 좀 얇은 두께로 공략을 하는데 예. 와, 빨간 공이 하얀 공 바로 옆으로 지나갔죠. 예. 그만큼면서 이제 팀의 연패를 끊고 첫 승이 나와줬던 좋은 장면이 나왔고. 아, 멋지게 성공. 뱅크샷 득점으로 단숨에 2점. 임성균. 코너 쪽을 바짝 돌려냈는데 정확하게 두 공 사이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오, 아 다시 뱅크샷. 네, 원뱅크죠. 자, 짧게. 오. 와, 들어갔어요. 네. 야, 조금 지금 운이 따라준 득점이 됐죠. 예. 얇은 두께에 맞고 지금 짧은 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자 빨간 공이 먼저 맞지 않고 아래쪽, 네 장쿠션. 예. 먼저 맞고 득점이 됐습니다. 쿠션 먼저 맞았습니다. 아. 자, 연속 뱅크샷으로 4득점 임성균. 자, 완벽하게 또 스핀볼. 회전 괜찮은데요? 남아있죠? 정확합니다. 5점째를 기록하는 임성균 선수입니다. 임성균. 단 세 번의 스트로크로 5점. 네. 첫 번째 뱅크샷을 맞춰내다 보니까 사실 자신감이 좀 붙었고요. 예. 임성균 선수가 또 이렇게 다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뭐 1세트 이 정도면 지금 뭐 TS 샴푸 프라다 히어로즈는 지금 가장 좋은 지금 아주 좋은 느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개. 아, 이번에는 네, 투쿠션으로 먼저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좋은 감을 보여주고 있는 임성균 선수 5점 기록하고 물러났습니다. 너무 또 얇은 두께 이렇게 예. 맞으면서 아쉽게 또 실패가 됐고 조재우 선수 지금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점수죠. 네. 상당히 두껍게 처리했는데 아, 들어갔어요. 이렇게 득점이 되면 다음 공이 너무나 불편하게 배치가 됩니다. 네, 조재호 선수가 이제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짧아질 수 있는 장치를 해놨는데 예. 아, 힘비합이 너무 딱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좀 약한 힘비합이 됐습니다.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프로주는 아닙니다만 너무나 가깝게. 자, 노란 공에 이제 진로는 잘 벗겨냈는데. 예, 짧아집니다. 들어갔어요. 두 점을 내리 따내고 있습니다. 조재호. 얇은 두께에서 이제 노란 공. 네. 약간 왼쪽으로 살짝 빗겨내고. 자, 빨간 공까지. 뭐 진로를 정확하게 읽어낸 득점이 나왔네요. 예. 2대 8. 지금 뒤돌리기인데. 지금 상당히 또 컨트롤 좋네요. 네.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합니다. 동료들의 큰 박수. 뒤로 돌려서 제 이목 쪽으로 정확하게. 아, 노란 공의 위치가 또 좋지 않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주 얇은 두께 빗겨치기. 네,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자, 득점이 되고 이제 모였어요. 뱅크샷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 지금도 빨간 공의 두께 너무나 잘 맞춰졌고요. 예. 뭐 회전량은 뭐 어느 정도 최대한 사용을 했던 빗겨치기였습니다. 예. 확실하게 짧은 쪽인데. 아,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임성균의 득점이 나옵니다. 팀의 9득점 중에 6점을 책임지고 있는 임성균 선수. 임성균 선수가 선택을 참 잘해줬고. 네. 지금 득점까지 연결을 또 좋게 해줬습니다. 넣었나요? 들어갔어요. 자, 결국에는 임성균 선수가 한 번에 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렇죠.